저는 안동여고 1학년 5반 권지은입니다. 저는 원래 여기서 말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네. 지금 시국이 많이 안 좋은데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자면 오늘 제가 여기 오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가족들한테 말했을 때 박근혜가 하야를 굳이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냐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야만 요구한 과연 옳냐고 묻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야 시위를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. 말하고 싶습니다. 이 시위는 박근혜의 하야만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인 문화축제이자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더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변화의 기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까? 아니요! 외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! 전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면서 제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 저는 한국사를 배워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일제에게 대항하여서 민족운동을 한 것도 자랑스러웠고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한 것을 배울 때도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시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증오보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바랍니다. 모두에게 감사합니다.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울지 마십시오.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,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면 됩니다.